자려고 누웠는데 옆 사람이 코를 심하게 골아서 잠이 깨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코골이 하는 사람의 코를 막아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코골이는 코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순천향병원 이비인후과 강윤진 교수입니다. 코골이는 사람이 잠을 자면서 숨을 쉴 때 좁아진 상기도로 공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기도가 떨리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는 아마 내가 살이 찌면서 코골이가 생긴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외래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네, 비만과는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살이 찌면서 자연스럽게 목 주변에도 지방이 쌓이게 되고 또한 비대한 혀나 편도로 기도가 압박되며 코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 남편은 엄청 말랐는데도 코를 엄청 크게 골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코골이는 턱이 비정상적으로 작거나 목이 짧고 굵거나 나이가 들어서 기도 근육이 탄력성이 떨어져서 누웠을 때 아래로 처지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코골이를 하시는 분들 중에 숨을 멈췄다가 컥 하고 몰아쉬는 수면무호흡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잔 것 같지가 않고 낮에는 또 너무 졸린 이런 증상들의 원인은 잘 때 호흡이 원활하지 못해서입니다. 잠을 자면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장은 부족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빨리 뛰게 되고 밤새도록 운동한 것 같은 피로감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만성 피로감, 주간 졸림, 성격 장애, 부정맥이나 고혈압, 심근경색, 성기능 장애 등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가끔 코골이 테이프, 비강 스프레이와 같은 방법들도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소리만 줄여줄 뿐 근본적인 코골이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이 테이프까지 사용하면 호흡 곤란 등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용 전에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수면 다원 검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호흡, 뇌파 등을 기록하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해서 객관적인 기록을 하는 검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사와 더불어서 후두 내시경, 비강 통기도 검사, 3D CT 검사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 후에 코골이 치료로는 잘 때 기도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양압기를 사용하시거나 부분적으로 구강 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 질환이나 편도 등이 문제일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일부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상기도가 공기 흐름에 따라 떨리면서 발생하는 코골이는 나와 가족들을 모두 괴롭히는 수면 장애입니다. 코골이가 나아가 수면 무호흡증까지 동반되는 경우 각종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잠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수면 건강은 현대인의 만성 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골이의 원인에 따라 전문의와 상의하여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